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의학박사 신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거상이죠. 이 처진 가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남자도 대머리랑 똑같은, 남자도 대머리 스트레스 받는 거랑 똑같은 스트레스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처진 가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C컵, D컵 조금 큰데, 좀 풍만하게 큰 거죠.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엄청나게 커서 막 대용량 축소를 하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닌데, 조금 가슴이 크다 보니까 처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거상술을 대부분 부분 마취를 하잖아요. 요 정도 C컵, D컵이 있는 분들은 그냥 부분 마취로만 해서 거상술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확실히 뭐 좀 큰 C나 D컵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히 좀 크긴 커요. 크니까 좀 확실히 무거워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C컵이나 D컵 있는 분들은 약간의 축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C컵, D컵을 아, 난 줄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 그냥 C컵 정도는 괜찮은데 좀 큰 C, 큰 C나 D컵 또는 E컵 정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 난 줄이고 싶지 않다, 난 또 약간의 내 유방 조직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거상해보면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좀 약간 만두처럼 되고 확실히 무거우니까 이게 유방자체를 끌어올려놔도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진 않고서 이렇게 이게 무거우니까 유방이 라인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커지는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겪어봤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하는 거는 결국 C컵 정도, 그 정도면 버티더라고요 유방. 그러니까 D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약간 줄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만 줄이셔도, 한 100g 정도만 줄이셔도 유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양이 그냥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져야, 물방울 모양으로 떨어져야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D컵은 그게 물방울 모양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줄여줘야 그래야지 물방울 모양으로 좀 뻥긋하게 가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도 이제 부분 마취로 이제 반달적이 한 거죠. 사실은 이제 D컵이시죠? D컵보다도 더 크신 D컵, E컵 정도 되시는 분인데, 유방을 끌어올려서 이제 거상을 하고 어쨌든 부분 마취만 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좀 뻥긋해지죠. 뻥긋해지는데 그냥 뻥긋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려면 약간 축소를 해줘야 돼요. 미리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유방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 유방 촬영에서 이쪽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고정을 잘해야죠. 근육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육을 건드리면 되게 아파요. 근데 저희는 근육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끝나서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세요. 그런 게 장점이죠. 이제 초음파를 봐도, 아, 이 유방 조직이 꽤 많으시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다른 분들,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유방이 이제 꽤 많으신, 유선 조직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 유방이 꽤 무겁겠구나. 약간의 축소를 하지 않으면, 미니 축소를 하지 않으면 이 무게를 버티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할 때 그래서 이제 유방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반달절개로 해가지고 부분 마취로 유방을 일으킨 다음에 유방의 일부분을 떼내요. 근데 이미 마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프진 않으세요. 이때 어느 정도 떼낼지를 이제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방 조직을 떼냈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를 유선 조직을, 밑에 있는 유선 조직을 끌어다가 위에다 고정하는 거예요. 그때 속 고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다시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방이 무겁기 때문에 꼬매느라고 한 시간이 걸려요. 계속 꼬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힘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유선 조직을 끌어올려서 위에 고정하려고 제가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제 당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여기 층층이 이렇게 봉합을 해야 돼요. 한두 원포인트, 투포인트 가지고 도저히 되질 않더라고요. 옛날에 원포인트, 3포인트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30포인트, 40포인트 해요. 그 정도로 끌어올려야지 이게 버티더라고요. 힘을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경우는 C컵에서 D컵 정도, 약간 E컵 정도, 그 정도 조금 가슴이 조금 더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미니 축소를 하면서 거상을 한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다음에 말씀드릴 분들은 이제 수유하신 다음에 처진 분들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전혀 쓰지 않고 보형물도 넣지 않고 유방을 자르지도 않고 유방을 잘라내지도 않고 더 보형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것만 살려서 끌어당겨서 고정하는 그러니까 중심보강이라는 방법 중심보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선 조직을 유두 아래로 이제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줘서 유두가 좀 도출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뽕긋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